원장님. 네? 다치셨나요? 네. 근데 머리를 뭐 이렇게 이쁘게 하고 오셨나요? 머리를 이쁜 게 아니라 이 자꾸 여기 아파가지고 여기 묶은 건데. 유치원 가는 줄 알았어요. 이 쓸려가지고 어떡해. 근데 뭐에 다쳤어요? 네. 이런 데 찍혔어요. 아 진짜요? 네 일어나다가 모서리에? 모서리에 찍혔어요. 오늘 컨텐츠 이거 하면 어때요? 흉터 안 남기는 법. 좋아요. 이게 지금도 보면은 꿰매야 될지 안 꿰매야 될지 약간 애매한 스타일이거든요. 애매해요. 피딱지를 닦아내야지 보일 것 같으니까 네. 한번 볼게요. 네. 예쁘게 귀여운데요? 네. 꿰매는 게 흉이 덜 생길 것 같습니다. 자 우리 구독자님들도 보시면은 흉터가 이렇게 애매한데 좁혔다가 벌렸다가 좁혔다가 벌렸다가 이게 벌어지잖아요. 이걸 가만두면은 아래서 진피층이 올라와서 하얀 흉이 생겨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을 웬만하면 좁혀서 꿰매주는 게 흉이 덜 생겨요. 요 정도 상처면 꿰맨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. 그리고 피부결이 눈꺼풀 근처는 이렇게 평행하게 돼 있거든요. 지금 평행하는 상처는 잘 안 보여요. 근데 네. 하필이면 이 상처가 예. 피부결의 수직으로 돼 있어요. 이런 것들은 흉터가 생기면 엄청 잘 보이기 때문에 네. 꿰매주는 게 좋습니다. 준비할게요. 네. 네. 고실 원장님. 네. 아프셨나요? 아니요. 네. 아, 다행이네요. 결국 꼬맸군요. 원장님 주의해야 될 게 있나요? 주의해야 할 점은 잘 쉬어주시고 음주 흡연 과로 스트레스 피해주시고 네. 네. 음주 피해주실 거죠? 네. 담배는 혹시 저 모르게 아 담배 안 펴요. 회복이 빨리 돼야지 네. 색소 침착도 덜 남고 네. 흉이 덜 남습니다. 네. 회복도 염증이거든요. 네. 상처 회복도 그래서 상처 회복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색소 침착도 잘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잘 해주시고 상처 회복에 비타민C가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해요. 그래서 먹는 비타민C 네 해주시고요. 스트레스 받는 일 있으세요 요즘에? 아우 사실 다이어트 중이에요. 다이어트 해로워요. 예, 잠깐 중단해야겠네요. 예. 예. 꿰매자고 하는 병원도 있고 네. 소독만 하자는 병원도 있어요. 흉이 덜 생기려면 꿰매는 게 좋습니다. 네. 벌어질라 말라 이랬잖아요. 벌어지는 경향이 많은데 예. 벌어지면 이만큼 하얀 흉터가 생길 수 있는데 네, 네. 이건 나중에 레이저 치료나 그렇게 예. 해서 없어지는 흉터가 아니에요. 그건 잘라내야지 생기는 흉터이기 때문에 네, 네. 병원에 갔는데 당연히 안 꿰매도 되요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. 꿰매도 낫고 안 꿰매도 낫는 것은 맞는데 그 병원에서 잘 꿰맬 자신이 없어서 그런 경우도 엄청 많단 말이에요. 꿰맨다고 그럼 흉이 하나도 안 남냐? 예. 그러진 않고 좀 남을 예. 수 있는데 그래도 진짜 예. 최소화 시킬 수도 있어요. 자 이렇게 꿰매느라 고생하셨습니다. 아 꿰매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 아프셨죠? 안 아팠어요. 아 네. 네. 원장님 왜 누워 계세요? 어제 꿰맨 거 요거 디오덤 한번 갈려고요. 상처 한번 볼까요? 네. 네. 자 상처를 보고 있어요. 술 드셨나요? 아니요. 담배 드셨나요? 아니요. 물 들어갔나요? 아니요. 알겠습니다. 상처 너무 좋습니다. 디오덤 붙여드릴게요. 네. 예. 얼굴에 상처가 났을 때 물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. 근데 그럼 씻을 때 어떻게 씻냐 궁금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. 처음에는 샤워를 먼저 하세요. 그 다음에는 샤워기를 꽂아놓고 뒤돌아서 네. 네. 머리를 감으세요. 마지막으로 세수를 하면서 짧게 세안한 다음에 바로 수건으로 물을 네. 톡톡톡톡톡 흡수시켜 주시면 얼굴에 물 묻는 시간을 최소화시킬 수 있어요. 예. 어떤 분들은 샤워하자마자 바로 얼굴에 물부터 묻히고 시작하시는 분들 있잖아요. 예.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. 얼굴에 세안을 맨 마지막에 하시면 예. 얼굴에 물을 최소한으로 닦게 할 수 있고 그러면 이 듀오덤이 약한 방수가 되는데 네. 약한 방수임에도 불구하고 네. 한 이틀 정도까지는 버틸 수가 있어요. 네. 그때마다 듀오덤 교체해 예. 주시면 되겠죠? 네. 네 알겠습니다. 끝. 일주일 됐나요 이제 꼬맨지가? 네. 한번 보겠습니다. 오늘 꼬맨지 6일차입니다. 실밥을 뽑아보겠습니다. 네. 자 이제 실밥을 뽑았는데요. 네. 뭐 깨끗하고 좋습니다. 이제 또 듀오덤을 조금 네. 붙일게요. 네. 네 수고 많으셨고요. 네. 그래도 관리를 좀 잘 해주셔야 좋습니다. 아 알겠습니다. 원장님 네? 할 말이 있어요. 네. 상처 아, 상처 어떻게 됐습니까? 아 예쁘게 다 나왔습니다. 좀 밝은 데서 한번 보여주세요. 네. 여기입니다. 약간 붉은기는 네. 그곳인가요? 네. 붉은기는 약간 있네요. 네 아직은 있을 때죠. 3주 정도 됐거든요. 네 시간 지나면서 붉은기가 사라지게 되는데 네, 진짜 괜찮네요. 다시 요약 정리해서 상처를 잘 낫게 하기 위한 마무리 제가 네. 한번 얘기해 볼게요. 네. 첫 번째는 일단 벌어진 상처 그때 조금밖에 안 벌어졌는데도 우리가 꿰맸잖아요. 그렇죠. 벌어진 상처는 웬만하면 꿰매는 게 낫다 이런 식으로 나을 수가 있어요. 벌어진 상처들은 예.
이제 그때 테이프를 안 붙여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십몇년 전에 네, 잘 쉬어주시고 네. 비타민C 드셔주시고 네. 재생 테이프 두 가지로 중요한데 재생 잘 되게 하기 위해서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상처가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중요하고 그쵸. 그 후에도 좀 붙여주시면 좋은데 아무래도 네. 덜 만지고 네. 자극이 덜하기 때문에 착색이 올 확률이 좀 줄어듭니다.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렸을 때도 다칠 수 있고 네. 나이가 이렇게 드셔서도 다칠 수가 있는데 네. 이렇게 한번 상처 관리법을 배워두면 네, 평생 써먹을 수 있으니까 네. 오늘은 굉장히 유익한 콘텐츠가 아닌가 싶습니다. 그렇습니다. 하나 더 보여드릴 게 이게 작년에 원장님이 꾸며주신 게 여기 어디 있는데 보이지도 않아요. 잘. 예, 여기 어디 있어요. 아니 그럼 1년 만에 똑같은 자리를 또 다치신 거예요? 네. 이래서 웬만하면 벌어진 상처는 꿰매는 게 흉이 네. 진짜 덜 남아요. 근데 병원에서는 네. 자꾸 꿰매는 게 숫가가 소실 잘 나오지도 않고 네, 힘들고 또 흉이 남으면 원망을 많이 들어요 사실. 그래서 그렇죠. 꼬매자는 말이 잘 안 나오는데 그래도 예. 웬만하면 꼬매는 게 좋다. 하나 더 있습니다. 저 여기 빨간 거 보이세요? 예, 요게 6년 전쯤에 부딪혔어요. 여기도 네. 아, 똑같은 그래. 자리를 또 다쳤는데 여기 뭐 보호대 좀 붙이고 다니세요? 그래야 될 것 같아요. 네. 아니 여기 다쳤는데 네. 제가 아 별거 아니겠지 그러고 그때 진짜 별거 아닌 것처럼 보였거든요. 네. 그래서 디오돈만 붙였더니 그 흉이 이렇게 남았어요. 케어를 네. 하냐 안 하냐는 차이가 예, 많이 나네요. 이것도 꾸몄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. 예. 자 여러분 다치지 마세요. 저같이 잘 다치시는 분은 케어 잘하세요.